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2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록 또는 이상록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키워드와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꼭꼭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매일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달 스마트 밴드는 할인 혜택 자체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적으로 지금 현재는 인원을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정가로 지금 가입이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유료 서비스로 메가트렌드 4기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좀더 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모집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의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4기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무료로 혜택이 업그레이드 되시고요. 신규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존 6시간 강의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1시간 반에 대한 강의를 더욱더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번 기회에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기 서비스, 4기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혜택을 적용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1시간 반짜리 특강을 이번 27일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 메가트렌드 4기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결제를 안 하시더라도 27일 날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혜택을 항상 좀더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방송국에도 건의를 해서 혜택을 좀더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혜택까지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래 6시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1시간 반이 좀더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주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또는 기법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번처럼 시장이 흔들렸을 때 본인만의 무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 4강까지의 커리큘럼 더하기,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4기 주식 기법에 대한 실전의 활용 방안 심화편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거기에 제가 별 3개를 드렸던 주도주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전 매매에 대한 Q&A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그리고 5가지는 그대로 다 드린다. 그리고 적정 주가 계산기나 주가 받는 계산기. 최근에 적정 주가 계산기 이용을 많이 하시죠. 그 주가 받는 계산기도 마찬가지고, 요 혜택까지 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이 현재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 0.39%, 오늘 니케이 휴장이었습니다. 휴장. 죄송합니다. 휴장이었어요, 오늘. 니케이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는 오늘 23, 24일이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휴장을 지금 했고, 그 환율이 1,220원 6전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국내 증시가 많은 폭의 하락을 좀 나타냈고요. 항셍 지수나 대만 가권 지수도 약1% 정도 빠졌습니다. 우리도 일전에 금요일 시장까지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영향을 일부 받았는데, 우리는 좀더 하락폭이 컸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부분이 존재를 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특수한 전략자, 특수한 부분 자체가 이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벌어지면서 하락폭이 좀더 커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잠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이고, 같이 보시면 일단 코스피가 0.-3.87%, 그리고 코스닥이 4.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장 특징을 봤을 때 우리 미국이라는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하락폭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1% 이상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어제 1.7%, 그죠? 그리고 다우 증시가 0.8%, 0.7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2.9%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결국에는 1분기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에 따른 우려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다우하고 보시면 다우 증시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갭을 메꾸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앞에 있던 갭을 메꾸는 정도가 좀 나타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나스닥이 최근에 미국 증시 전체가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게잘 없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한다면 이번 하락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보면 나스닥 지금 선물 지수 자체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반등을 좀더 붙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사이트가 떴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은 조금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 하지만 조금 오바되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빠진 것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공포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공포 심리가 자극되면 그 공포 지수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거든요. 그런 지수 자체가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튀면서 종가가 얼마냐면 23.65를 기록했는데, 23.65 정도면 지금 신고가를 가는 위치죠. 그래서 공포 심리가 단기간에 상당부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걸 좀더 이렇게 그림을 크게 놓고 보시면, 요거 이제 5년 동안에 대한 공포 심리입니다. 보시면 지금 항상 이 23.65, 23 부분 자체가 넘어가면 항상 이런 윗꼬리가 이제 항상 달려왔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 노선대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큰일 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까지 공포지수 경험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 대부분 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려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자리는 우리가 조금 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지수 자체가 크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부터는 증시에 대한 하방을 조금 다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또 한편으로 또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지금 시장이 비성적으로 하락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이까지 동요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고향이 아시다시피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지금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힘들고.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도 되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까지 거기 계시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도는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구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부사상을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종교에 의해서 좀더 넓게 퍼져 나갔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뭐랄까요? 지역적인 감정을 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포 심리를 또 언론에서 조금은 좀 부추기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될수 있는 시장입니다. 항상 시장이 꼬꾸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어떻게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여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가지고 급락을 했죠. 근데 이후에 오르는 거 보세요. 자, 이걸 해내는 것이 중국이었어요. 그 여기 해낼 때 이유가 뭐였어요?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썼고, 인민은행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썼고,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가면서 올려왔단 말이에요. 3주 만에. 자, 그러면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무너뜨렸습니다. 크게 꼬꾸라졌어요. 완전 뭐 맛이 가는 이렇게 뻗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대로 이렇게 죽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이게 코스피인데요. 코스닥인데 그 코스피도 볼게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전 자리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2080포인트, 2079포인트까지. 이 정도면 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과하다.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2600포인트, 2018년도 1월달 26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구장창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냥 지금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지,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더 이렇게 빠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거든요. 요 지수 포인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같이 뭐 이것도 이제 주가 반등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607, 2607, 1891. 그러니까 거기에 2333. 자, 2333이 가장 높은 자리고, 그 밑에가 2165거든. 2165 정도. 자, 요 정도 자리죠. 요 정도 자리에서 지금 힘싸움을 지금 이루고 가는 과정이었고, 자, 양봉으로 돌파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오히려 이번에 이 하락 자체, 이게 저번 주까지 여기였고,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이번 주는 과한 하락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거죠. 다시 시장은 올라올 수 있다. 다시 시장 올라올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런 1분기까지 시장 이끌어왔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또 다른 여타의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 부분까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반도체 말고 딴 쪽을 또 봐야 되느냐?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시간 금요일 날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던 것도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베트남 소식이었는데요. 그 베트남 소식을 오늘도 잠깐 짧게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뉴스가 나왔었죠. 자, 요 베트남발 뉴스였고요. 베트남 로이터 통신에 대한 뉴스였고, 자, 요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금요일 4시 46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보자마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밑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자, 삼성이 해상이나 항공 운송을 통해 필요한 수입을 하는 걸 고려하고 있으나 비용을 상승시켜 생산 일정과 수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밑에 국내 TV와 휴대전화의 출력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을 해오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했던 것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많이 치고 올라왔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영향을 볼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에 공장을 협력 밴드들도 많이 옮겨놨었어요. 이전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까지도 이런 코로나 관련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시장을 이끄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5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반등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반등이 붙여서 이렇게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는 시점이 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볼때 이번 주요 분위기 자체가 3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3월 달까지 이런 분위기 이어지고 다시 한번 더 4월 달부터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도전할 수 있는 흐름, 그런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월 말에서 3월 정도는 우리가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달이 될수 있다. 그 테마주 안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흐름까지 좀 기억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보면 실적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는데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쫙 가라앉아 있죠. 근데 이번주는 내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는 많이 발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일부 정기의회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주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 자체는 투매성 물량이 조금 나왔죠. 평소 때보다 물량이 좀더 터졌는데 중국에 대한 일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봐야 돼요. 그 1분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아직까지 뉴스로는 다안 나왔지만 그 뉴스들이 차차차차차차 나올 겁니다.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부진하면 지수를 올릴 수 있겠느냐? 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조금 써줘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써서라도 올려내야 된다,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올려야 된다. 경기 부양책을 안 쓰면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중국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경기 부양책 덕분이었고, 미국의 나스닥이 신고가를 갈수 있었던 것도 경기 부양책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경기 부양책으로 양적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금리라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금리라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들어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야 된다. 돈에 대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만약에 돈의 유동성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아니, 동결시켜버리면 여기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좀더 돈을 찍어내거나, 아니, 돈을 좀더 이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절을 해줘야지만 지금은 좀더 가능성이 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안 해버리면 4월에 해야 돼요. 4월에 해야 됩니다. 1분기 경기가 죽어버려요. 지금이나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3월 달에 안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지금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빠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또 4월 달에 밀려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유동성으로 올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2월달 금리나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 여기서 뭐 확실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다. 27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를 저가 권역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번 그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빠졌는데요. 뭐 크게 그 종목군들 다 빠져버려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뭐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여기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저는 다또 손절 안 했을 걸 판단합니다. 또 반등을 또 기다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시장은 또 반등을 할 거고요.
대신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좀 특징적으로 좀볼수 있는 것들이 자, 전일 이제 메가 MD라든지 또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메가 MD도 상한가를 갔고, 그죠? 전일.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자, 이런 것도 전일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더 크게 20% 이상 급등하고 난 다음에 쫙 밀려버리면서 약전환이 됐다가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메가 MD 같은 경우에 쫙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12% 마감했어요. 교육주가 어제하고 금요일하고 오늘 달라진 것은 계약이 연기됐다. 직접적으로 재료가 노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마스크 관련주를 잠깐 보면, 마스크 관련주가 금요일부터 조금 모양이 안 좋다고 오늘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23% 빠졌고, 50, 마이너스 16% 빠졌어요. 자, 모나리자도 20% 빠졌고요. 깨끗한 나라도 16%, 벨크론 18%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교육주가 가고 난 다음에 또 교육주 한번더 가고 교육주 또 가고 또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스크도 꽤 품절이니까 계속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거 마스크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뭐 교육주 한번 갔다가 오늘 또 뭐가 갔습니까? 부직포 관련주가 또 움직였죠. 부직포 관련주 한번 갔다가 오늘 또 움직였던 게, 그 말라리아 약 관련해서 BC월드 제약이 또 움직였고, 가공식품, 뭐 CUGA 시푸드 같은 것도 오늘 상한가 갔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움직인다 봐야 됩니다. 뭐 물류 관련주 또 상한가 갔고, 그럼 오늘 한익스프레스라든지 또는 이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련이거든요. 그러면 물류센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KCTC도 반등세가 좀 붙였죠. 이세 가지는 뭐 쿠팡 관련해서 물류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대한 효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반응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BC월드 제약은 자, 말라리아 약을 생산했던 업체인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수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 이슈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건 2월 6일에 오르고 빠졌다가 다시 반응 나는데 반응 나오더라도 고가를 또다시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 강하다는 게 아니고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단기적인 고가가 한번더또 형성되고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빠른 분위기로 종목군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올라갔다고 해서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저희도 GS 신소재, GH 신소재를 오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제 이미 급등을 이만큼 해버렸으니까, 이거를 또 쫓아서 올라타기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내일 또한번더할 것이냐? 일부 하겠죠. 근데 거기서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보다는, 일부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더욱 높은 거죠. 왜? 단기 고점이 형성되니까. 50% 이상 또 한번 올라왔으니까. 그런 관점이거든요. 지금 보면 코로나 관련주가 뭐 무작정 이렇게 계속 추세 추정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은 대부분 다좀 종목권이 작거나 아니면 낙폭이 컸거나 아니면 좀더 소외되거나 이런 종목권들이에요. 그런 종목에 대해 시세를 그냥 한 번씩 붙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시세 붙이고 또다시 순환매 돌고 또 한번 시세 붙이고 또다시 순환매 돌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된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올라야 되는 건 원래 진단 키트죠. 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의심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이때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련주들은 우리가 미리 재료를 가지고 좀더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거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로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웰크론을 샀어요. 그럼 마이너스 18% 먹은 겁니다. 1000만 원 투자가 오늘 22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1억이면 20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 쫓아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단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럼 메가임대 이런 것들도 결국 이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보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 그 전에 보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 때문에 조금은 비성적 시장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뇌동매매를 하지 말자. 특히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주도주는 실적이 좋아요. 주도주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일 보면 한국알콜,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뭐 MH에탄올, 자 있었죠. 그럼 결국 오늘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음봉 때려버리잖아요. 시장이 나쁘면 어차피 이런 것도 같이 죽어버려요. 내일 시장에서도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순환매가 돌 여지가 상당히 높다. 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경기 민감주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지수가 빠졌을 때 오히려 좀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보셨는데 사실 뭐 더 이상 오늘은 뭐 내일 좀 관심주를 하기엔 또 뭐 제가 여러분을 놀리는 입장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시장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언론에서 좀 과장되게 보도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포심리를 자극을 또 많이 시키고 실제적으로 대구 지역이나 또는 경상도 쪽은 또 마스크 또 품절 사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거기 인터뷰를 또 보면 평소보다 그냥 좀 더 많이 사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 본인들의 지인이나 또는 친척들이 있거나 부모님이 있으면 격려의 전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보는 대구 경보 또는 부산 경남 분들 계시면요. 힘내라 대구 경보, 힘내라 부산 경남 아시죠? 자, 이 또한 또 지나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몸조리 잘 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손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기 교육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니까요.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장 이렇게 오늘 마감하도록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